좋은 거 찾으시는 분하고 우린 팔아야 될 사람하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인연이 닿아서 잡수는 분은 잡수고 주문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려요. 맛본 손님들이 찾아 팔기 시작했다는 자두고추장 판매액은요? 자두고추장으로 연매출 1,000만 원 올리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자두고추장 판매로 연매출 1,000만 원. 붉은 햇빛을 담아냈듯 더 붉어진 자두. 농장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부자농부 자두부터 살피는데요. 한참 먹기 좋게 익었네. 많이 열렸어. 하루라도 수확을 늦추면 자연 낙과에 못 먹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합니다. 4월 말에 꽃이 펴서 6월 말에 7월 초에 먹으니까 2달 만에 수확을 해요. 그리고 2주 만에 수확을 모두 끝내야 하는데요. 성질급한 자두의 부지런한 농부. 어우, 짝꿍을 잘 만났습니다. 토마토 같은 거는 열리는 시점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따는데 이 자두는 한 번에 열려서 한 번에 다 익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판매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든 과일이에요. 그래서 판로 확보가 필수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수확한 자두는 손수 선별 과정을 거쳐 바로 포장 상자에 담아두는데요. 주로 어떤 경로로 주문이 들어오나요? 해마다 이렇게 줌을 시켜서 잡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기 다녀간 분들이 또 지인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직하게 키워 넉넉히 들이니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포장이 2kg 포장인데요. 담을 때는 조금 이제 넉넉하게 한 500g 더 담아서 보내요. 내 물건 찾아주시는 분은 무조건 고맙죠. 손이 큰 부자농부. 그렇다면 자두 판매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자두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한 2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자두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2천만 원. 김지숙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자두 직거래 판매 2천만 원. 자두 체험장 운영 2천만 원. 자두청 자두식혜 판매 5천만 원. 자두 고추장 판매 1천만 원까지 해서 연매출 총 1억 원. 부자농부 성공 비법 총정리. 첫 번째, 자연수란 농법으로 자두의 당도를 높여라. 두 번째, 자두 2차 가공식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두를 키우다 보니까 자두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달라서 여태까지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 조금씩 나타나긴 하는데 앞으로 저는 대중들이 먹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음료를 꼭 만들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부부가 키울 만큼만 건강하고 맛있게 재배해서 찾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김지숙 부자농부. 그 진심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